한복 입은 소리꾼과 북을 치는 사당패, 고개하는 춤꾼 위로 자막, 우리의 소리, 우리의 흥, 대한민국 소리 여행이 차례로 뜬다. 이어서 논과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 국악 우리가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밭, 심청가중 화초 타령. 화초도 많고만 다 팔어리고요, 군자룡 안당 추수 홍년화, 암향부도 홍월행혼 소식. 계절을 잊은 듯 푸르른 곳, 코끝에 차양이 전해지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소리꾼 정승준 씨가 녹차밭을 거닐며 노래한다.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린다는 차나무, 어쩌면 소리의 길도 이와 비슷하겠죠. 천지자를 강론을 허니 행단춘풍 은행꽃 향풍이 건든 멀고도 고단한 소리꾼의 길. 젊은 소리꾼 정승준은 그 길을 따라 깊고도 곧게 천천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찻잎을 만지며 어쩜 이런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푸를 수가 있을까? 겨울을 견뎌서 차양이 이렇게 좋은 건가? 잘 자라라. 정승준 씨가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찻잎을 손으로 토닥인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식물들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더 건강하고 잘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녹차를 위해서 소리를 한 대목 들려주면은 애들이 더 잘 자라지 않을까요? 남도 작가 화초 사거리. 순수한 보성 소리를 오롯이 담아내려 노력하는 소리꾼 정승준. 그와 함께 소리의 숲을 거닐어 봅니다. 서브 타이틀 보성 소리의 숲을 거닐다. 소리꾼 정승준. 전라남도 보성군 화천면. 발길 오래 머물게 하는 차밭 풍경을 뒤로하고 그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정승준 씨가 노래하며 어디론가 걸어간다. 소리의 길로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사람. 바로 스승님을 뵈러 왔습니다. 정승준 씨가 묘 앞에 선다. 짐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다. 춥다. 심청가를 시원한 음색과 박력 있는 창법으로 기품 있게 다듬은 성창순 명창. 북어포를 접시에 내려놓는다. 소리 공부할 때는 호랑이 같았지만 공부가 끝나면 제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술이 든 종이컵. 저희 선생님께서 소맥을 좋아하셨는데 딱 한 잔 딱 그렇게 드셨어요. 딱 소맥 한 잔. 정승준 씨가 절한다. 평소 좋아하시던 술 한 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젊은 제자는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생님, 제가 또 왔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정승준 씨가 묘비에 있는 스승 사진을 들여다본다. 정승준 씨가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진다. 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소리꾼으로서의 삶이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긴 여정이고 고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에 겁을 먹고 좀 생각이 많아질 때 이제 결국에 정답은 소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제 마음을 이제 소리로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제가 놓지 않고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을 주셨죠, 저에게. 선생님, 제가 선생님 앞이라서 살짝 자신 없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귀중한 소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두리둥 둥둥둥 두리두 두리두 둥둥 두리둥둥 필요. 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국악을 하는 거를 정말 반대가 심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료를 이제 안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 내주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 먹고 살만 해야 하면서 너 그냥 와서 나한테 배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이 나중에 너 나중에 커서 돈 벌면 갚으라 그랬는데 제가 미처 갚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급하게 가셔가지고 그게 항상 죄스러워요. 아버지! 이제 넌 할일 없이 죽사오니 아버지는 어서 눈을 떠 대면 차 얼치 다시 보고 채십 생담 하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심한 검태를 내어 본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보책이 이득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글랑은 염려 말고 서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바라 새빼 같은 눈을 가고 조마 자랑 무릎 쓰고 이리비 뒤 저리비 뒤 배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만경창박 갈매기 정승준 씨가 스승묘에 꾸벅 인사하고 돌아서 간다. 더 잘하는 거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겠죠. 뭐. 아직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다음엔 더 좋은 소리 잘 연습한 거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하늘에서 내려다본 읍내. 소리 공부하러 보성에 올 때마다 찾았던 곳. 푸근한 판소리 한 가락처럼 정과 흥이 넘치는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준 씨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뻐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제 손이 찬데.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이뻐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승준 씨가 과일 가게로 걸어간다. 한라봉. 한라봉 한 소쿠리. 이거 얼마나 해요? 한라봉 만 원. 한라봉 만 원? 네. 선물용으로 한라봉 한 거 2만 원이요. 2만 원? 네, 3kg짜리. 아따. 매달이나 들었대? 이거 바로 10개인가? 10개요? 아. 한라봉 10개가 들어있는 상자. 물가가 많이 올랐네. 노래 한 자락 하면은 조금 깎아줍니까? 100원, 1,000원, 2,000원이라도. 100원만 깎아줄게. 100원? 아, 그럼 내가 노래 안 하지. 1,000원만 깎아줘. 1,000원 깎아줘. 이게 장타령이라고 장에서 많이 불렸다고 장타령인데 제가 한번 지금 불러볼게요. 얼씨구 좋다. 얼씨구나 들어와요. 얼씨구나 들어와요. 일자나 한자
하나 들고 나보니 1월에 송송해 송송 밤중 새별이 환연하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이 수중분 백로주에 백구펄펄 날아든다 삼자 한자나 들고 나보니 삼허리라 삼진날에 제비 한쌍이 날아든다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국숫가락처럼 애교 많은 소리꾼이 구수한 장타령 한자락을 풀어놓고 갑니다. 마을, 정승준 씨가 한라봉 한상자를 들고 집으로 걸어간다. 이모님! 한 여성이 나온다. 우리 승준이구나. 세상에. 이모님이 다가와 정승준 씨를 안는다. 이쁜 사람. 이쁜 사람. 네, 착하고 이쁜 사람. 그래? 알았어. 된다. 벗은 발로 나와 승준 씨를 반기는 사람. 마치 할머니 댁에라도 온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분은 성창순 명창의 동생입니다. 소리 공부하는 제자들의 끼니를 살뜰히 챙겨주신 분이셨죠. 집 주방, 동태찌개 뚝배기. 아니 그 대충 뭐 하지 뭐. 아니 그러네요. 대충 해 대충. 있는 건 먹는 거지 뭐. 별거요. 정승준 씨가 반찬을 그릇에 담는 이모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아니 뭐 혼자 사는데 뭐 그릇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선생님 것이지 내 것이냐? 우리 살림은 서울에 가 있어. 선생님이 그냥 뭐 애들 그냥 뭐 좀 잘못될까봐 얼마나 뭐라 그러고 밖으로도 아무거나 주지 마라 그러고 뭐 그 난리를 치는 양반이야. 에. 아따 밥 잘 됐다. 어쩐지 소리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헛헛한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시느라 분주합니다. 아 가끔 이모님이 해준 그 육개장 생각나더라고. 육개장 진짜 맛있는데 진짜 육개장 어디서 파는 것처럼 맛있었어. 근데 이제 늙으면 손맛도 없어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국물 좀 떠먹어봐라. 성창희 씨 공부할 때도 야단도 안 맞았어요. 공부 잘해요. 목소리가 이뻐요. 목소리가 첫째는 목소리가 A급이에요. 아 너무 창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놈이 요담에 대면은 보성소리 저놈의 아마 소리를 좀 내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이 주무시면은 몰래 이렇게 간식 자냐 이래가지고 술이나 그래가지고 김치랑 고기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새벽에 막 먹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따라하라고만 그 지대로 못 오면 혼나고 가 오늘 연습해라 내가 지금 보자 그러면 이제 걱정된 거야 또. 가르칠 땐 진짜 무섭게 가르쳐. 아주 무서워요. 중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매력 너무 귀하게 배웠습니다. 판소리를 지켜나가야 할 제자들이니 그만큼 더 엄하게 가르치셨던 거겠죠. 성창순 판소리 예술관 마당 심청과 심봉사 모형을 보고 떠물었네 눈을. 심청가 중 부녀 상봉 대목. 옳지 인제 알겄구나 내가 인제 알겄구나 삼자 사월 초파이랴 꿈속을 보던 얼굴 분명한데 딸이라 수군가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좌우나졸 금금모조리 술영수일 신해달라 토끼를 해왔을 때 진앙만리 장성사드 사냥 싸움에 마초사드 첩 첩에 둘러싸 토끼 들이자 잡는 모양 영문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기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춘향가중 첫 대목 기산영수 오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 못 오실라요. 니가 모르는 말이다. 승진이라 하는 것은 곳곳마다 글기로다. 내일을 테니 들어봐라. 기산 영수 별건곤 소무허유 놀고
채석가 악명올야 이족선 녹돌아 있고 시글시글시글 흥보가중 박타는 대목 시롱시롱시롱시롱시글시글시롱시롱시롱 시글시글시글시롱시롱시롱시롱 쓱싹둑탁 방이 쫙 열어놓고 보니 돈과 쌀이 가득 흥보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비웠다라 모아 보낸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들 짝을 톡톡 털어붙고 난이도로 숨어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도 돌아가다가 쌀도 돌아가다가 적벽가중 동남풍 비는 대목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오란 거늘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리어 깃발을 바래보니 청룡 누군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전해지지 못했을 소리 판소리 다섯 바탕 일제강점기 쓰러질 뻔한 판소리의 기둥을 정흥민 선생이 다시 세웠습니다. 정승준 씨가 한옥 툇마루에 앉아있다. 그의 뒤를 이은 수많은 소리꾼들이 이곳에서 목청 높여 수련을 하며 소리를 깨쳤습니다. 여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나와서 연습을 해요. 이런데 아무데서 뭐 정자에서 앉아서 하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요 앞에서도 밭에서도 소리하고 겨울이 추우면은 빈 비닐하우스에도 들어가서 소리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소리를 하면은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하루 웬 종일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사람 다 사람들 살잖아요. 그냥 저기 바로 저 건너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하면 다 들으시죠. 다 귀명창들이죠. 여기 귀명창들 엄청 많아요. 귀명창이 좋은 소리꾼을 낳는다고. 보성에서의 소리 공부는 소리꾼으로 걸어온 길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 동백이 폈네. 아, 비밀스럽게도 폈다. 저희 선생님의 그 소리에 대한 열정과 그 삶이 진짜 저렇게 붉은 동백꽃처럼 어떻게 보면 불꽃처럼 진짜 살다 가셨거든요. 제가 또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정승준 씨가 동백꽃을 올려다본다. 겨울에도 웅크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젊은 소리꾼의 가슴에도 붉은 꽃 한 송이 튀우고 갑니다. 도강마을 느티나무 앞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누군가를 기다리듯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요. 마을 돌담길 정승준 씨가 어디론가 걸어간다. 도강마을은 한때 소리꾼들이 공부를 하러 몰려들던 곳이었습니다. 승준 씨도 이 마을에서 득음을 위해 목소리를 갈고 닦았던 시간의 그림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정승준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담에 기대어 들여다본다. 저희가 이제 한옥 민박에서 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일찍 주무세요. 한 8시면 이제 거의 잘 준비해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아직 안 졸리고 또 한참 외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불 꺼라 막 이러시는데 저희는 그 군용 담요 모포를 문에다가 걸어가지고 빛을 가리고 군것질도 하고 뭐 연습도 속닥속닥 하고 막 이런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나요. 소리 공부하던 집을 찾은 승준 씨. 계세요? 계셔 계셔. 안녕하세요. 정승준 씨가 한옥 안을 들여다본다. 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성창 선생님 제자인데. 네? 성창순 선생님 제자예요. 아, 그래? 예, 저 여기 이 집에서 사 공부할 때. 아, 그랬어? 예, 여기 선생님 주무시고 여기 예. 그랬잖아요. 장장수 씨. 그래서 성창순 선생님
여기서 한 3, 4년간 계속 맞아요. 여름, 겨울 네. 여방에서 생활했고 아, 선생님 여기 계시고 예, 남자들 여기 있고 그랬어요. 네. 장장수 씨가 문을 열고 툇마루를 가리킨다. 저 완전 여기요? 여기 완전 완전 또 뭐 얘기하게 아유 에이거 소리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았을 어르신 맞아 그랬어요 에이. 아직 건강하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 진짜 건강은 아니, 쪽에서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저는 바로 이제 얼굴을 알아보니까 아유, 너무 또 좋더라고요 넥타이 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끼신 거예요? 어, 이건 옥이요 옥? 옥 이거 그 저기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아, 성장 선생님한테 선물을 크게 내가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이거 보관하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죠? 진짜, 진짜 그렇죠. 진짜요, 네. 진짜께 지금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안 버리고 계셨네요. 아,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꼭 차고 된 게 나를 또 참 이뻐라 했고 나도 그분을 좋아했고 그래서 항상. 보석 내려오면은 항상 같이 북치고 공부하고 네. 얘기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네. 많은 것 일하고 그렇게 나왔던 가정이죠 지금 그때는 그냥 얼른 말해서 밤낮으로 그냥 수십 명이 소리하고. 공부를 하니까 속담이 말이 그냥 저 사람들은 다 말할 것도 없지만 걔도 따라서 소리 들린다겠어 그 마음한테 그 소리 마을로 형성이 되었어 그러니까요 그랬어. 그랬어. 그린 시절을 지났어.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개가 따라올 정도로 그 시절은 저는 모르고 한 15년 전에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으니까 네, 그 시절은 모르죠. 아, 그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아니 북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북 한번 쳐주세요. 아 그렇게 하죠. 그거야 뭐 한번 해봐야죠. 북을 내가 갖고 올게요. 가만 있지. 귀명창과 소리꾼의 만남. 과연 그 조합은 어떨까요? 뭔 대목을 해볼까요? 아무거나. 아 아니면은 심청가 저희 선생님이 심청가니까 싹바느질 할까요? 맨 처음 대목. 싹. 바느질 관대 도목 행창 진영이며 협숙회자 중추막과 남녀흡복의 잔우비제 상침제 가끔질과 외올뜨기 꾀땀이며 고두누비 소롤리기 망건 끼미 같은 점 피차 도수 거선 행전 포대 허리띠 대님 중 삼지 양랑 빌랑회야 벌지복건 풍채며 천주어 갈진군 백의 모상원왕 수두놓고 생모사 학대용매 학대계 궁초공단 수주 선주양릉갑사그 음원터주 갑주본주 표주명주 행초동경 초포문포 황주포 초포문포 채철림의 삼배백조 흑상세무 사흘밭 고마터 짝이 청황적벽 심양오세 학생으로 형세코기 초상난집의 원삼제보 본장대 사금식 속정 같은 증평중대양 박산 과장 다시 입증행 같이 약두 분주 약두비엣집 수팔년 동오림 대상허기 개인지롤 잠시도 놓지 않고 수복이 타진토록 군팔아 보일지 품모와 돈짓고 돈모와 양 만들어 양 얼지어
무슨 책에 정이 변을 이 옷집 사람 한 번 빚을 주어 시양 공제상 안못 보는 가장 공제 시종의 이런 이상 일견 사람들이 율포 솔밭 해수욕장 정승준 씨가 정자에 올라와 바다를 내다본다. 소리꾼이 되는 길은 고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소리 연습하다가 좀 답답하고 이러면 여기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쐬러 오고 여기서도 소리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좀 이렇게 탁 트인 데서 노래를 하면은 또 연습이 또 나름 잘 돼요. 그렇게 해서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랬죠.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남도 민요 흥타령. 해변가에 엄마를 잃어버린 저 갈박이는 우변대에 끄덤틀 소리로 엄마 부근한디 엄마노 소리꾼의 길이 힘에 부칠 때 그는 오늘처럼 소리의 숲 보성을 거닐며 숨고르기를 하겠죠. 해질녘 정승준 씨가 해변을 걷는다. 노래하는 정승준 씨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국악 우리가 있다. 그때여 주르님이 가마성에 선뜻 내려 방할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지 격성은 아 국악 우리가 있다. 다음 시간에.